씨, 욕심내지 말고 하나만. 여 차장님, 이거 맞지? 여신과. 도행사 아닌가 보네. 차세린 씨입니다. 차세린 씨? 성훈 백화점 부사장 하재영입니다. 차세린입니다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. 기대 이상이네요. 그래요? 오늘 행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쭉 한번 둘러보시고. 안 밀리네요. 이야. 입으로 말고 몸으로는 언제 일할래? 어? 체크했어? 쭉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. 30분이면 세팅 완료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, 오늘 드디어 명품 하울의 끝판왕 백화점 개인 트렁크 쇼가 있는 날이죠?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 하울은 자그마치 자그마치 얼마? 네, 그렇습니다. 5억. 5억 원어치를 구매할 예정이에요. 우! 박수! 박수! 저 정도면 배우를 해서 대성 있겠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. 네. 예고는 여기까지. 오늘 밤 공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면 놀러와 주세요. 그럼 See you soon. 이제 할까요? 네.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. 무슨 일이시죠? 채무자가 여기 떼서 돈 받으러 왔습니다. 저기요, 이렇게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나가서 얘기하죠. 3억 더 쓰죠. 알아보고 연락 주겠대요. 세린 쇼핑몰 자금난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았어요. 자체 브랜드 확장 때문에요. 그걸 왜 지금? 정확한 소식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래서 오늘 진행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제가 가서 차세린 고객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줘. 돈 받으러 왔다. 신규 대출 3억이나 땡길 줄이야? 아야. 명심해. 네 년이 죽어도 난 최선까지 쫓아가서 네 돈 받아낸다. 가자. 좀 지연됐네요. 미안해요. 얼른 가죠. 취소하시죠. 이거 안 해도 되니까
빌린 돈 다 돌려주시고. 너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? 저놈들 네가 죽을 때까지 쫓아올 거야. 돈이 얼마나 무서운진 아줌마보다 제가 더 잘할걸요? 저에게 목숨 걸었어요.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고요. 진짜 말 못 알아듣네. 그런 말 있죠? 사직생. 죽는다고 생각하면 산다. 죽을 각오로 덤벼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. 예전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.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. 보죠? 사는지 죽는지? 내 운이 아직 남아있는지 시험해보자고요. 이제 그만 가자.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. 밑에서 찾으셔서. 지금 가요. 계약금 2억 걸고 물건 찾을 때 3억 마저 지급하도록 하죠. 그럼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세린입니다.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이 바로 5억 원어치 명품 하울 언박싱 데이예요.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?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성훈 백화점의 VIP 프라이빗 쇼룸입니다.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 그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여러분, 우리가 이제 가방 하울을 쭉 봤잖아요. 맞아요. 우리 옷 타올이 남았죠?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건너온 따끈따끈한 신상들이라고 해요. 요즘 셀럽들이 되게 즐겨 입는데요. 그래서 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쓴 선글라스를 한번 매치해볼까요? 저처럼 이렇게 머리띠로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멋스럽죠? 이쁜 것 같은데. 신혈은 늙은 것 같네. 그래도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. 쇼는 무사히 끝났는데 쇼핑몰 부드라도 나면 다음 행사 차질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설마 바로 망하진 않겠죠? 검토해봐야죠. 유 과장님, 오늘 멋졌습니다. 아, 저 진짜 까부는 게 아니고 그냥 동료로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순수한 마음에 드리는 말입니다. 유 과장님, 오늘 멋졌습니다. 간만이네, 이렇게 일한 거. 현아야, 내가 최근에 오빠하고 싸웠거든. 근데 이번에는 예전이랑 달라. 뭔가가 부서졌다고 할까. 그 전에 그 사람 어떻게 대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.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. 갈라서든가. 그럴 거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해. 너 그런 거 잘하잖아. 먼저 손 내미는 거.
그냥 너 하던 대로 하라고. 하던 대로?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은 친구 좀 해주라. 네 자리에서 보냈다고? 누군진 모르고? 어. 근데 오빠가 알아본 것 같아. 문자 온 날 CCTV 자료를 가져갔더라고. 회사에 소문날 수 있으니까 누가 보낸 건지 알아봤겠지 싶으면서도 이 문자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고. 정말 알고 싶은 거야? 어차피 살 거면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. 그게 뭐든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근데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. 평생 진실이 뭘지 두려워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.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그럼 알아보든가. 계속 의심할 거면 무슨 방법을 쓰든 차라리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? 정말 알아야겠다면. 티 보내준 동영상 제가 찍었어요. 배이사가 시켰니? 그런 용도로 쓸 줄은 전혀 몰랐어요. 애초에 잘못했다는 거 알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. 어제 배이사를 찾아갔었어요. 근데 배이사가 벌써 우리가 10년 차라니. 세월 참 빠르다. 그땐 10년 뒤에 이 꼴일 줄은 몰랐는데. 그러게. 넌 좀 어때? 계속 사무실에서 보려니까
힘들지? 둘이 다시 만나는 것 같아. 미친 것들. 난 이렇게 망가졌는데 행복할까? 다 망가져버렸으면 좋겠어.